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다음 달부터 속속 종료됩니다.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 회복세를 고려하면 완화 조치는 이번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상황이어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규제 완화안을 더 이상 지속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기구를 시작으로 9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12월 예대율 규제 완화 종료 시점이 차례로 다가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했는지를 보여주는 LCR은 85%로 완화하고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을 뜻하는 예대율은 5에서 10%포인트 위반에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위기지속, 회복, 정상 단계로 구분해 금융지원 완화 조치를 이번에 끝낼지 아니면 더 연장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올해 3월만 해도 위기지속 단계로 판단해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점 등을 고려하면 회복 단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완화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기보다는 이를 되돌리기 위한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겁니다. 특히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는 점이 금융규제 완화안을 더 연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힙니다. 금융규제 완화안은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풀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소상공인,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데 이미 사상 최대치로 불안한 가계부채 문제를 이대로 두면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례적으로 이렇게 시행했던 그런 완화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갈 그런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은 규제치 아래로 떨어진 유동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합니다. 정기 예금 금리를 올려 부족한 수신을 채우거나 우대금리를 더한 예적금 특판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워낙 낮아 예적금만으로는 규제 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완화해줬던 유동성 규제를 한 번에 되돌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